문학에도 위상수학이 많이 쓰이고 있고 스포츠로도 이게 또 입증을 하는 그런 또 기능을 발휘했고 또 어떤 분야에서 또 소재 활용이 개발. 있나요? 신소재 개발? 위상수학으로요? 이거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. 8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위상물리학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위상물리학, 뭔가 위상수학이랑 관계 있을 것 같잖아요. 실제로 관계 있습니다. 물리학하고 수학하고 서로 위상이라는 걸 놓고 싸우는 거는 아, 위상수학은 당연히 수학에서 출발하는 게 맞고요. 그거는 물리학자들도 그 자기들이 위상수학을 갖다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저도 그때 사실 위상물리학이라는 건 전혀 문외 아니어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. 근데 당시에 위상물리학을 노벨재단이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실제 도너츠랑 이런 거 들고 와서 이걸 했어요. 진짜 이 사람들이. 아니,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생겼다고 제가 보기에.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거 수학에서 하는 건데 제가 그랬는데 2차원 물질이라는 게 있더군요. 2차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핀이 대표적인 예인데요. 금속 같은 거가 얇은 판이 있으면 그래핀 같은 거 너무 얇아서 원자 하나 두께 얼마나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보여야 되겠죠. 여기다 쫙 쌓으면 얘네들은 위아래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. 옆으로 이렇게 반드 돼가지고 옆으로 빈틈이 있으면 갈 수는 있겠지만 빈틈이 없으면 도는 거밖에 못 해요. 보통의 물질은 추우면은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제 이 분자들이 활발해져가지고 막 움직이게 되면 이제 액체가 되고 더 움직이게 되면 기체가 되거든요. 이게 상전인데요. 상이 바뀌잖아요. 고체, 액체, 기체. 2차원 물질은 열을 가하면 얘네가 위아래로 못 움직이고 그 안에서 회전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갑자기 상이 바뀐다고요.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하게 고체, 액체, 기체로 가는 게 아니라 상전이가 굉장히 특별해요.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지금 뭐 온갖 과에 쓰거든요. 산업적으로 응용되고. 근데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차원 물질이라는 게 예전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2차원 물질의 물성, 2차원 물질은 어떻게 움직일까, 어떻게 상전이를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미스터리였어요. 결국은 얘네들이 회전하는 게 되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루프처럼 움직이거든요.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1.5바퀴 이런 거 없어. 그러니까 마치 정수처럼 기본군이 나와요.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을 상전위를 기본군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. 뭐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위상물리학, 위상수학을 갖다 써서 싸우시겠는데 물리학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수학자들이 예전에 모양을 보는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그 불변량을 보는 이런 철학이 한 적어도 100년 정도는 그 포앙카레 이후에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그 세상을 이해하고 물질의 어떤 그 물성을 이해하고 하는 거에 응용되기 시작한 거의 100년이 지나선 것 같아요. 20세기, 21세기 들어가서.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노벨상을 받더라.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는 위상수학을 그냥 전공 필수니까 배웠거든요. 공부했거든요. 학생들이 그랬어요. 뭐 자기는 뭐 수치 해석할 건데 내가 이걸 왜 위상수학을 알아야 돼? 근데 그거는 지금 정말 근시 아닌 게 그런 것들이 이런 데 쓰이거든요. 지금 심지어 데이터 분석에 쓰이거든요.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,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알아야 될 거거든요. 나는 이건 몰라도 살 수 있어라는 건 너무 빠른 판단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